자, 오늘은 예초기 작업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거예요. 초보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두 배로 힘들어요. 자, 먼저 복장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복장 안전 보호구는 뭐 많이 하실수록 좋은데, 원래는 이제 안면 보호대 그 헬멧을 써야죠. 뭐 앞치마 대신 뭐 각반을 차도 되고, 자, 앞치마가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옷이 다 베래요. 풀이 엄청 튀니까. 뭐다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안경이에요. 요거 만약에 안경이나 안면 보호대가 없다 그러면은 절대 예초기 작업을 하지 마세요. 괜히 이거 눈에 한방 튀면은 그냥 바로 실명됩니다. 반드시 안경은 착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구간을 작업을 해볼 건데, 여기를 어떻게 작업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해보겠습니다. 시동 거실 때 이거를 잡고 요거를 이렇게 많이 올리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요 정도 올려주고 요거를 이렇게 팍 당기는 겁니다. 이쪽에 봐봐. 요거를 밟고 요거를 밟고 이거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딱 당기는 건데, 저는 오늘 좀 팔이 안 좋아서 왼손으로 해야 돼서 그럴 때는 이렇게 놓고 요걸 발로 살짝 밟습니다. 그리고선 이걸 잡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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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렇게 착용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저거 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사람이 다치니까 항상 요거를 조심하시고. 자, 여기서부터 작업을 할 건데, 기본적인 거를 말씀드리면은 내가 작업하는 구간에 오른쪽부터 하면 안 돼요. 왼쪽부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오른쪽부터 하면은 풀이 잘려갖고 왼쪽을 덮기 때문에 이쪽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작업 구간에 왼쪽부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경사진 곳은 이렇게 내려 깎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내려 깎아야 힘이 들지, 저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치 올려 깎으면은 힘들어요. 이게 팔이. 그래서 항상 왼쪽부터 깎고 그 다음에 내려 깎는 거예요. 이렇게 깎으면 여기 눈높이에서 돌이 튀어가지고 얼굴로 돌이 엄청 튀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깎는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내려 깎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넝쿨이 엉켜가지고 이게 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RPM만 내리고선 시동을 안 끄고 이걸 푸시면 안 돼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이거를 푸시고 다시 시동을 거세요.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왼쪽부터 한번 나가고 또 왼쪽부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야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 위에 깎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작업을 마쳤습니다. 사실 이런 비탈 같은 데는 작업하기가 위험해요. 그러니까
특히 미끄럽고 그러니까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트워크 작업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